밤사이 호남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전북 군산 어청도에는 1시간에 14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기상 관측 이래 시간당 가장 많은 비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밤사이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폭우로 인해 집과 자동차가 침수됐다는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산사태와 침수 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나흘째 정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위험도 큰 상황입니다. 이 산림청이 다수 지역을 산사태 위기 경보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했는데요. 이 산사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징후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간단히 산사태의 직접 영향은 토질 경사 함수율입니다. 함수율은 예. 물을 머금은 정도인데요. 지금처럼 많은 비가 내리면 함수율, 물을 머금게 되니까 갑자기 위험이 높아지고 산사태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징후는 예방 측면에서 보면 토질이 무르고 경사면 아래에 계시다면 비가 많이 오는 게 3요소가 맞춰진 거니까 징후라고 봐야 합니다. 선제 대피하시는 걸 권하고요. 당장 맞닥뜨려 감지할 수 있는 징후로는 도로가 갈라지고 물이 솟구칩니다. 땅이 변형되고 땅 밑에 물길이 바뀌어서 그런 건데요. 예. 땅이 흔들리고 뚝뚝 울리는 소리, 흙 속에 나무뿌리가 끊어지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당장 산사태가 시작된 것이고요. 멀리서 보았을 때 숲에 나무가 흔들리고 기우는 순간이면 산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이 산사태 전조 증상을 감지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대피를 해야 할 텐데죠. 어디로 대피하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네, 지역마다 미리 그 정보를 준비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네. 당장 산사태가 시작되는 순간이면 막대한 양의 흙, 모래, 바위, 나무가 쓸려 흐릅니다. 산간 도로의 차량이라면 아래로 흐르는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빠르게 대피하셔야 하고요. 흐르는 속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 건축물이라고 하면 철근 콘크리트 방벽의 반대편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1초에 15m를 넘는 이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순간은 생존 확률조차도 매우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최선인데요. 일단 대피 장소는 그 재난 상황에 따라서 형태와 장소가 달라지는데 산사태 대피소가 인근에 없다면 5개 지진 대피소도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교회든 도시지역이든 큰 운동장이 있는 학교시설이 많이 지정되며 안전한 형태입니다. 네, 특히 또 산사태가 한 번 났던 곳은 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곳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점을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면 좋겠습니까? 네,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는 라디오 이렇게 정보를 얻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앱,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 그리고 산림청의 스마트 산림재난, 그리고 가장 다 중요한 기상청의 날씨 알림이 이 세 가지 앱을 일단 추천드리고요. 예. 재난을 맞닥뜨린 상황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다가는 오히려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곳에 거주하시거나 접근하셨다고 비가 많이 오고 있거나 온 직후에 위험 지역을 직접 점검하시는 것은 오히려 사고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아, 네. 미리 준비하는 대비 단계에서는 사전 대피하시고 배수를 점검하시고 그리고 당장 맞닥뜨렸을 때는 그 대응에서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119 기관 같은 경우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그 조난신고가 몰렸을 때는 정부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노약자들, 특히 노약자분들에 대한 안전상태도 살피시고 이웃의 관심도 필요합니다. 예, 이러한 산사태 피해뿐만 아니라 낙석사고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낙석사고와 산사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가 궁금한데 일단 위험신호와 대처 요령은 어떻게 됩니까? 네, 바위산에서 발생하는 낙석은 순식간에 큰 피해를 일으키고 수톤, 수백 톤의 바위가 쌓여서 사고 규모도 크지만 복구 기간도 길어집니다. 예. 낙석 주의 구간은 사전에 안전망, 방벽을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했다고 하더라도 일시에 큰 규모가 발생하면 역시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낙석 주의 구간은 피하시고 계속 반복드리지만 위험 지역인 경우에는 사전 대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최선책입니다. 더불어 비가 그치고 난 후에 교외 지역 또 산행을 하시는 경우에 낙석으로 인명사고가 이어집니다. 역시 함수율과 균열이 계속 이어져서 그런 건데요. 등산 일정은 좀 많은 비가 온 이후라면 최소 2주 이상 지나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계속 시청자 제보 영상이나 현장 영상을 통해서 좀 전해드리고 있는 만큼 하천의 수위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면 반지하 주택 등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불안감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대처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건축물 쪽으로 물이 유입되는 상황에서는 반지하가 가장 위험합니다. 아, 일단 당장은 반지하에 거주하실 때는 그 현관문의 반대쪽 방범창을 안에서 열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안에서 열 수 없는 구조가 대부분인데요. 만약에 네. 그런 구조라면 막다른 지하의 물탱크 안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천의 배수 기능을 상실해도 반지하 침수가 생길 수 있지만 중지대 고지대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요. 우리 신림동 사고 같은 경우도 그 도로 주변에 싱크홀이 갑자기 생기면서 유수가 몰려들어서 침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도로 쪽으로 물이 빠져서 침수 우려가 없다고 해도 건물 구조 자체에서 물이 고일 수 있는 지하 주차장이나 반지하 같은 경우는 언제라도 도로에 사고가 생기면 물이 밀려 들어올 수 있으니까 사전에 준비하시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 중에 이제 차가 물에 잠긴 영상도 있습니다. 아, 일단 운전 중이라면 일단 차를 이동해야 할 텐데 비가 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들이 어떤 것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그 운전하시는 상태라고 하면 도로교통법상에 도로가 젖은 상태면 20%, 비가 많이 오면 50% 감속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감속 자체를 단속하고 있진 않지만 이 또한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감속하지 않았으면 과속으로 보고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법적인 걸 떠나서도 실질적인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호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시야를 가리는 상태면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도로를 벗어나서 운전을 중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운전할 때 안전운행하시고 우회하시고 가능하시면 도시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주행을 하다 보면 조금 잠겼을 때는 그대로 빠르게 벗어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느 정도 선에서 차를 버리고 이동을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도로와 하천을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 도로 같은 경우는 물이 차기 시작했다는 것은 배수 기능을 상실했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내 차 바닥에 네. 물이 차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차도와 보도에 턱이 있잖아요. 그 정도 높이까지 만약에 물이 고인 도로라면 진입을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배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차량의 바퀴가 2분의 1 이상 잠긴다는 것은 잠시 후에 시동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잠기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차 바퀴가 3분의 1 이상 잠기기 시작한다면 즉시 가든 방향이 아니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고요. 반 이상 잠긴다면 차량을 두시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을 건너시다가 갑자기 물이 밀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물이 밀려오는 반대쪽 방향으로 문을 열고 당분간은 수초간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차량을 버리고 하천을 벗어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차량을 버리고 이동을 할 때도 좀 위험한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이거는 매우 긴박한 순간이니까 행동요령으로 말씀드렸지만 네. 호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하천을 건너는 것 자체가 위험한 행동이죠. 우회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시야가 가리면 운전을 안 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도로에도 침수가 발생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눈에 침수가 보이지 않더라도 가능하시면 우회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거는 지하차도가 나쁜 것이 아니고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다.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공통적으로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전기차 운행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전기차로 인해서 뭐 감전당하진 않을지 혹은 정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전기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기차의 위험 요소 두 가지 구분합니다. 일단은 전기차 충전소와 그리고 네. 전기 배터리입니다. 충전소는 가급적 감전사고 그리고 역시 단락사고 합선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맑은 날에 사용하시는데 비 오는 날이라면 젖은 손, 젖은 신발 이런 거는 금하시고요. 실내에 있는 충전소를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다음 배터리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안전경보도 있고 보호회로도 있기 때문에 안전한데 이게 충격, 과열, 과충전에 따라서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운행 중에 노면을 충격하셨다거나 아니면 접촉사고가 나셨다거나 이런 직후에는
배터리 상태를 꼭 점검하시고요. 당장 경고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외관에 충격이 갔다면 정비소, A센터를 방문해서 점검을 받으시기를 의무적으로 좀 보내드립니다. 네, 당분간 장맛비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장맛비로 소중한, 가장 중요한 소중한 인명의 사고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먼저 준비로 따지면 큰 비가 내리지 않은 지역의 주민 지자체는 배수로 점검 정비 철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험 지역, 침수 지역에 계신 주민들은 사전 대피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비가 많이 오는 동안에는 이웃과 친척은 지역 내 특히 노약자가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관심을 가져서 대피를 도우시고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인명사고를 예방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사전에 요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